얘들아, 이리 좀 와보렴. 너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어. 왜 그래, 할머니? 우리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어? 리월황을 위해 그렇게 큰 일을 해줬는데 또 너희에게 폐를 끼칠 순 없지.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단다. 선물? 리월에 머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예의 차리는 말도 배웠구나. 하지만 이 선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네. 너희가 전에 척진영을 찾으러 주전자에 들어갔을 때 요 녀석이 하는 얘기를 들었단다. 둘이 자주 야외에서 노숙한다면서?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날마다 노숙할 순 없지 않니? 이 할미가 나이는 좀 많지만 외경의 능력을 쓸 순 있거든. 그들이 얘기 안 해줬니? 나와 내 친구들은 제군의 은혜를 입어 4만 5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단다. 다른 능력은 됐고 외경만 설명해주마. 이건 자유로운 작은 세계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야. 저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찻 주전자가 바로 이 능력으로 만들어낸 작은 장난감이지. 그렇게 신기한 주전자가 고작 장난감이라고? 그 찻주전자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속세를 벗어나야만 세계를 창조할 수 있거든. 제군께서 예전에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셨던 거야말로 대단한 거지. 이제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자꾸나. 근데 너희에게 줄 선물을 완성하는데 재료가 좀 부족해. 응, 우린 뭐든지 잘 찾는다고. 재료를 수집하는 것도 우리 특기야. 자, 진정들 하거라. 너희들이 갈 필요 없어. 내가 벌써 손발이 빠릿빠릿한 녀석한테 부탁해뒀어. 그리고 그 재료들은 아주 특별해서 너희들은 찾기 힘들게야.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재료도 있고. 예를 들어 적화주 강가 밑에 금빛 진흙 말일세. 이런 흙을 채굴하려면 먼저 유리백합이 만개한 곳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나서 유리백합의 뿌리를 따라 밑을 파야 하지. 운이 좋아야 한 상자 건질 수 있어. 하지만 적화주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런 방법으로 금빛 진흙을 채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 더 성가신 건 층암 거연의 취가감이야. 흑암 공장이 채광한답시고 층암 거연을 들쑤시고 다니면서부터 취가감은 거의 사라진 상태란다. 게다가 취가감은 아주 귀중하고 신성한 물건이야.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선인의 기운을 견딜 수 없어. 그 기운을 오래 받게 되면 몸에 매우 해롭지. 에휴, 그 아이가 재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선인이잖아. 할머니가 부탁한 사람도 선인 아니야? 그래. 그 아이도 선인인 셈이지. 그런 셈이라니. 리오랑엔 선인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딜 가도 선인이 있는 것 같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인일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내 친구들 중엔 인간 세상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꽤 있거든. 할머니, 저 왔어요. 응? 이 사람들은? 내가 소개시켜주마. 이 아이는 연비라고 해. 내가 일을 맡긴 그 아이지. 연비야, 이쪽은 여행자와 그의 동료란다.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알다마다요. 천음군의 공문에 두 사람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걸요. 전에 청신의뢰의 그 소동 때 천음군에 의해 용의자로 지명수배됐고, 그 후에 절음간에서 천음군을 물리치더니 우인당과도 접촉하고, 마지막엔 할머니 일행과 함께 마신을 처치했잖아요. 그리고 칠성의 도움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었지만 아쉽게도...
아쉽게도 날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지. 날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바로 혐의에서 벗어나진 못했더라도 그렇게... 낭패를 보진 않았을 거야. 다시 소개할게. 난 법률 자문가 연비라고 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이건 내 명함이야. 여기에 내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가 있으니까 잘 보관해둬.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주소로 찾아와 편지를 남기면 돼. 그리고 첫 자문은 할인 혜택도 있어. 됐다. 연비야,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꾸나. 이 아이들은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단다. 너무 놀라지 말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관해 얘기할 때면 항상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전에 마주쳤던 선인들과는 느낌이 완전 딴 판인데. 선인? 그런 셈이지. 우리 아빠가 본인이 선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빠는 전에 아망제군을 따라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셨다고 해.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우리 엄마랑 결혼하셨지. 그리고 날 낳으신 거야. 내가 다 크니까 아빠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셨고, 그래서 난 지금 할머니랑 여기서 지내고 있어. 에이, 그건 너무 멋대로잖아. 선인들은 계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리오랑을 수호한다던가 말이야. 왜 갑자기 돌아와서 결혼을 한 거야? 당연히 아망제군과 상의하셨지. 제군도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셨고, 두 분이 결혼할 때 축하 선물도 보내셨는걸? 이야기는 그만하자. 할머니, 부탁하신 걸 거의 다 찾긴 했는데 취가감은 못 찾았어요. 지금 층암가연이 완전히 봉쇄돼서 못 들어가요. 서류를 접수할 방법도 없고요. 아무래도 총무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봐요. 그래? 취가감이 없으면 좀 곤란한데. 연비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 아이들이 리월항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지. 저도 알아요. 할머니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층암거연에서 취가감을 찾을 순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어디 보자. 와우, 책 엄청 두껍다. 대체 뭐가 적혀있는 걸까? 상업자문 광석 스네즈나야. 크로슬이라고 하는 스네즈나야 상인이 전에 저한테 자문을 맡겼거든요. 다 진귀한 광석에 관한 법률들이었죠. 그는 전에 취가감으로 빈혈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걸 스네즈나야에 가져가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요.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그 사람이라면 너도 가고 싶어? 괜찮긴 한데. 넌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법적 위험이 생길지도 몰라. 법으로 우릴 겁주다니. 이런 선의는 처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움직일 때는 조심해야겠어. 씨, 요새 장사는 잘 되세요? 물론입니다. 다 연비 씨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 말씀을요. 소소한 도움만 드렸을 뿐인걸요. 저번에 취가감으로 빈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 일이라면... 맞아요. 취가감을 좀 구해서 빈혈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혹시 그 비뇨에 관심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 비녀는 지오씨라는 분께 빌려들었거든요. 비녀를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취가감 엄청 귀하지 않아? 그렇게 비싼 광석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대여한다니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지효 씨한테 대여해드릴 때 계약서도 썼거든요. 만약 장신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원가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써뒀죠. 반대로 저도 계약서에 그 비녀에 쓰인 취가감은 진품이니 가짜면 10배로 배상해준다고 말했고요. 100% 정품, 가짜면 10배 보상. 확실히 정확히 명시해두셨군요. 그럼요. 그래야 저도 손님들도 안심하죠. 이 대여 계약서는 저랑 그분이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으니 아주 공정하답니다. 그럼 혹시 지효 씨 집 주소도 아세요? 가서 그 비녀를 직접 보려고요. 알죠. 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도 적어주셨거든요. 지도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크로스 씨. 바로 지효 씨한테 가볼게요. 벌써 교대 시간이라고? 쯧! 헛! 쯧! 살 거야, 말 거야? 언제까지 읽게? 아, 진짜 어떡하지? 맞아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지효 씨. 저희는 당신이 크로스 씨한테 비녀 하나를 빌렸다고 해서 왔어요. 그 비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나요? 지금은 그 비녀를 보여줄 수 없어요. 실수로 잃어버렸거든요. 머리엔 꽂지도 않고 항상 조심히 갖고 다녔는데 대체 언제 없어진 건지.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원가 배상하려면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죠? 저희 집이 원래 광석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층암거연이 봉쇄되면서 저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전에 결제가 끝난 주문서도 다 밀려 있어서 이 주문서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 저희는 다른 광석 상인들한테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죠. 며칠 뒤에 있을 연회에 광석 상인들도 참석할 거예요. 전 그때 꼭 그들과 다음번 매입가를 협상해야 한다고요. 그 비녀도 좀 품이 있어 보이려고 빌린 거예요. 안 그럼 그들한테 무시당할 테니까요. 근데 그 비녀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떡하죠? 또 우리가 제일 익숙한 상황이네. 도와주신다고요? 모험가 길드에도 의뢰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물건을 찾기 전에 그 대여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효 씨? 네? 그럼요.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요. 어디 보자. 맞다! 연비는 법률 자문가라며! 지효 씨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건 그래. 양쪽 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 계약서는 다 읽어봤어요.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효 씨는 크로슬 씨에게 비녀를 원가대로 배상하셔야 해요. 게다가 여기 배상액은 시장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군요. 취가감의 희귀도로 봤을 때 아마 실제 물어줘야 할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이요? 우리 지효 씨 좀 봐. 언제라도 쓰러질 표정이야. 하지만 모든 건 그 비녀에 박혀있는 광석이 진짜 취가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그런 중요한 건 미리 좀 말해줄래? 게다가 그 비녀가 없어졌는데 박혀있는 게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알아? 역시 그 비녀부터 찾아야 한다고. 비녀를 찾을 수 있다면 광석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네. 저 여러분들께 패끼치고 싶지 않아요. 물건은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계약대로 제가 배상을 하는 게 맞죠. 얼마가 됐든 제가 전부 갚을 거예요. 이래봬도 장사꾼 집안인데 계약을 어기면 안 되죠. 크로슬 씨한테 계속 비밀로 할 순 없어요.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배상액을 한번 상의해 볼게요. 확실히 그게 제일 합법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그 전에 비녀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실례지만 지효 씨,
혹시 그 비녀를 처음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느낌이요? 비녀에 박혀있던 광석이 마치 상급 옥석처럼 부드럽고 윤기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우리 집이 옥석 장사도 해봐서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부드럽고 윤기 나는 상급 옥석이라? 아니야,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크로슬 씨한테 가보자. 나도 리월에서 가게나 하나 차릴까? 연비씨,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지효씨도 오셨군요. 그 비녀 참 괜찮죠? 그 비녀 말인데요. 잃어버렸다고요? 아, 지금 장난합니까? 그 비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계약대로 돈을 배상할게요. 돈이면 다요. 그 취가감을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나 원참. 아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마침 연비 씨도 계시니 당신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감정 한번 받아봅시다. 문제 없죠. 다만 정식 감정 전에 시장 조사를 좀 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크로슬 씨, 그 비녀에 있는 게 확실히 진짜 취가감 맞죠? 물론입니다. 진짜 취가감으로 만든 귀중한 비녀라고요. 가짜면 10배로 배상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효 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감정할 테니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크로셋 씨. 그럼 부탁합니다. 내 비녀를 잃어버리다니. 감정 금액만큼 빠짐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한 푼도 못 빠져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지효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선 좀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죠. 리오라는 정말 기분 좋은 곳이군요. 무슨 일이에요, 연비씨? 혹시 배상액을 알려주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비녀에 있는 광석이 취가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그 비녀 몰래 찾아놓은 건 아니지? 난 모험가 길드 모험가가 아니잖아.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잡일 같은 건 안 한다고. 그냥 추측해 본 것뿐이야. 할머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취가감은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원소의 힘이 아주 짙은 재료야. 일반인이 만지면 가볍게는 신체적 불편함이 일어나고 심각하면 성격까지도 변하지. 그러니까 절대 부드럽고 윤기 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어. 지효씨, 그 비녀를 갖고 다니면서 혹시 몸에 불편한 곳이 있진 않았나요? 아니요,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그럼 더 수상하네요. 방금 크로슬 씨 주변에는 원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 추측이 맞다면 취가감은 지금 그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빨리 본인한테 가서 대질하고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자고! 안 되지! 지금 바로 대질하면 분명 아니라고 잡아댈걸?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릴 쫓아내겠지. 그리고 우리가 간 다음 갖고 있던 취가감을 바다에 버려버리면, 계약 조건에 따라 지효 씨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되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리월을 샅샅이 뒤져보고 그 비녀가 어딘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너무 생생해서 네 경험담을 듣는 기분이야. 이런 일은 많이 처리해봤거든. 이런 건 간단하고 무식하게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더 깔끔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 그럼 기왕이면 연비씨가 잘 알고 있으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 계약서에 먼저 서명해주세요. 에? 또 계약을 하려고? 연비는 예전에 그 누구보다 계약에 더 연연해하는 것 같아. 이건 정식으로 의뢰된 계약이잖아. 일전엔 간단한 상담 정도였지만 더 조사하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해. 계약으로 맺어지지 않은 의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법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연비 씨. 좋아요. 자, 먼저 이 표지에 서명하세요. 저도 서명할게요. 여기엔 주소를 쓰시고 이쪽에도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랑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도 서명한 다음에 2인주로 여기에 지장을 찍어주세요. 이게 계약이야?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이제 됐어요. 보수는 평소와 같아요. 계약서에도 쓰여있으니 혹시 문제 있나 한번 훑어보세요. 봤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약서는 각각 한 부씩, 이건 지효씨가, 그리고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지금은 괜찮아. 이번 일은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갈피를 잡으면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 이런 조사 봐본 적 없지? 이번 기회에 잘 한번 봐드라고. 하지만 연비씨, 어째서 절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도 마침 추가감을 찾고 있었거든요. 방금 크로스시 옆에서 선명한 바위원소 흔적을 발견했어요. 아마 추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추가감으로 장신구를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 찾다 보면 진짜 추가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순 없어요. 그건 그렇고 먼저 어디 보자. 광석 가공? 광석을 가공할 만한 곳이 있네요. 먼저 해취향의 석교 사장님을 만나러 가보죠. 광석 가공 쪽으론 전문가이시거든요. 크로슬 씨가 그 광석을 마을에서 가공했다면 분명 석두 씨에게 갔을 거예요. 어서 오십. 연비 씨,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설마 누가 저희 돌은 아무리 뽑아도 좋은 게 안 나온다고 하던가요? 양심을 걸고 전... 아니에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최근 크로슬이라는 스네즈나야 상인이 광석 가공을 부탁하러 오지 않았나요? 크로슬? 스네즈나야 상인... 아, 기억나네요. 취가감인가 뭔가 하는 광석을 들고 왔었죠. 취가감이라는 건 처음 달아본 거라 구별도 안 되고 그냥 손님이 그렇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게다가 손님 씀씀이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요청하신 대로 가공해드렸고요. 그 취가감을 처리하실 때 남은 자투리 같은 건 없나요? 있죠. 그 광석은 다뤄본 적 없는 거라 연구 좀 해볼까 해서 저쪽에 돌 부스러기를 남겨뒀어요. 감사해요. 저희가 가서 좀 살펴볼게요. 손님, 박석으로 운세 한번 보시겠어요? 단면과 무늬로 봤을 때 이건 취아맘의 부스러기 같아요.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서 장신구에 많이 쓰이는 거야. 사실 취아맘이 취가감의 표면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로 증명된 건 없어. 취아맘과 취가감? 한 글자 차이잖아! 못 믿겠으면 돌 부스러기에 있는 원소의 힘을 관찰해봐. 취하맘은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보통의 광석이거든. 그래?
원소시야로 살펴보자. 어때? 뭐가 좀 보였어? 정말 다른 거구나. 파편만 보고도 구별해내다니 지효씨 정말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접해봤을 뿐인걸. 닮기도 닮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면 한눈에 식별하긴 어렵거든. 글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둘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야. 게다가 장인한테 맡겨서 가공한 거라면 값어치가 달라지지. 자, 그만 그만. 딴 길로 새지 마세요. 오늘은 그걸 조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석두 사장님은 그렇다 쳐도 크로스 씨는 왜... 이상해요. 그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만 돌 부스러기를 갖고 돌아가요. 연비 씨, 왜 또... 사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크루슬 씨가 이 광석을 가져왔을 때 분명 이걸 취가감이라고 불렀던 거 맞죠? 네, 영수증도 남아있어요. 보세요, 여기 취가감 가공이라고 똑똑히 적혀있잖아요. 다행이에요. 사장님, 이 영수증이랑 돌 부스러기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건 없죠. 그렇지만 이걸로 뭘 하시게요? 사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참, 이 증명서에도 서명 좀 해주세요. 이건 이 돌 부스러기가 크로슬 씨가 가져왔던 광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증명해줄 서류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알겠어요. 연비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엔 또 누가 사고를 친 거죠? 사고까진 아니고 간단한 말썽 정도예요. 고마워요, 사장님. 돌 부스러기랑 서류 가져갑니다. 증거가 있으니 이제 크로슬도 할 말 없겠지? 이거론 아직 부족해.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돼. 장신구로 만들려면 장신구 장인도 필요할 거예요. 어디 보자. 장신구라 어딨을까? 맞아, 성희 씨가 장신구 장인과 종종 연락하는 것 같던데. 그녀한테 가보자. 뭐가 그렇게 쉬워? 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거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의뢰하러 날 찾아오거든. 알잖아. 이곳 리워랑은 계약의 도시고 여기선 계약 혹은 법률이 아주 중요하단 거. 하지만 그 청권성이 개정한 법률은 너무 복잡해. 뭐랄까?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절대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처럼 법적으로 도와주는 법률 상담사가 인기가 있는 거지. 법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법은 복잡하잖아.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절대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그런 건 아무래도 문제 없어. 난 지금까지의 법전을 전부 다 외워버렸으니까. 전부 다? 이건 법률 전문가의 기본 소양이라고. 놀라지 마. 이거랑 선의는 아무 상관없어. 난 그냥 읽는 걸 좋아할 뿐이야. 에이, 또 나왔네, 이 잘난 척하는 말투. 좋아, 그럼 빨리 성의를 찾으러 가자. 오늘은 뭘 먹을까? 1분만 더. 연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저번에 그 손님이 또? 저번에 그 손님 일은 이미 해결했고 이번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크로슬이라는 상인이 너한테 장신구 장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니? 크로슬이라... 아, 기억나요. 그 스네지나의 상인 맞죠? 그 사람이 전에 광석을 가져왔었어요. 취가감인가 뭔가라고도 했었고요. 비녀 설계도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연락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장신구 장인 어르신이 겨우 비녀를 완성했었다니까요. 아주 오래 걸린 데다가 얼마 전에야 끝난 주문이라 기억나요.
뭔가 증거로 삼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크로셀 씨가 장인에게 연락해달라며 왔을 때 확실히 취가감이라는 재료라고 했다는 거지? 확실해요. 왜냐면 그 비녀가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고 가격도 비싸서 총무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할 때 서류로 기록을 남겨야 했거든요. 크로셀 씨가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서류 준비를 도와줬었어요. 제가 일부러 서류 사본을 하나 남겨뒀는데 여기 보세요. 이름도 취각 봉황비녀예요. 등록된 걸 보면 비녀에 박힌 광석이 취가감이에요. 위에 총무부의 직인도 찍혀있고요. 이 서류 좀 빌려갈 수 있을까? 그럼요. 어차피 이 서류는 여기에 놔둬도 자리만 차지하는 거려. 연비씨, 혹시 또 누군가가 귀찮게 굴고 있는 건가요? 괜찮아. 문제가 좀 생겼을 뿐이야. 이 문서는 다 쓴 후에 다시 돌려줄게. 고마워. 왜 모두의 첫 반응이 다 똑같지?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 마지막으로 불복녀의 백선생을 찾아가보자. 목에 뱀을 두르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왜 찾아가? 왜냐면 그만이 취가감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 그 증명서를 손에 넣으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혹시 치치를 찾아온 건가요? 치치는 지금 약초를 캐러 갔어요. 그리고 연비 씨라니 더욱 귀한 손님이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설마 또 어떤 무식한 사람이 저희 가게 약이 효과가 없다며 생떼를 쓴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백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취가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취가감? 제 기억엔 7장 산경의 제6주석에 그 광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7장 산경에는 이 광석은 산 속의 옥수를 따라 자랐는데 평범한 사람이 이 광석을 건드리면 화를 당한다고 나와 있죠. 이런 광석엔 확실히 원소의 힘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만약 신의 눈이 없는 사람이 이 광석과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몸이 약해지고 심하면 성격이 변하거나 중병을 앓게 될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비 씨를 보니 특별히 이 일에 대해 물어보러 온 것 같은데. 취가감의 양리적 특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온 거죠? 맞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겨우 서류 한 통인걸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도 스네즈나야의 상인도 저에게 취가감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 유난히 실망하는 얼굴이었죠. 연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스네즈나야의 상인과 관련된 건가요? 이 일은 백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저 백출이라는 사람은 늘 똑같아. 항상 뭔가 이상해. 내 착각인가? 내 생각엔 백출은 우리를 떠보는 것 같다고. 백 선생님은 항상 저랬어. 증거 수집은 거의 다 됐으니까 크로슬에게 가자. 연비씨, 조사를 다 끝내셨죠? 배상액을 알려줄 수 있나요? 조사는 확실하게 했어요. 배상액도 계산이 나왔고요. 아주 잘 됐군요. 그럼 바로 배상액을 알려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크로셀 씨는 지오 씨에게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모라를 배상해야 해요.
좋아했니?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요? 연비 씨,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제 조사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당신이 지효 씨에게 빌려준 취각 봉황 비녀에 박힌 취각암은 사실 취함암이에요. 이 계약서엔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계약서에 따라 당신은 지효 씨에게 원래 가격의 10배의 모라를 배상해야 해요. 증거? 아 무슨 증거? 이봐요 연비 씨, 절 그렇게 근거 없이 모함하면 안 되죠? 전 거금을 써서 취각암을 구했다고요. 그 비녀를 장식한 취각암이 가짜라는 증거 있어요? 광석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계자들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 여행자, 우리가 찾은 증명서들을 꺼내줘. 이건 해취항에서 얻은 가공 기록인데 돌 부스러기의 견본과 석규 사장이 발급한 광석 증빙 서류예요. 그 사장 본인도 취각암과 취함암을 구별할 수 없는데 뭘 근거로 그 광석의 진위를 증명한다는 거죠? 게다가 취함암은 취각암의 표피예요. 전 광석을 쪼개 안에 있는 취각암을 꺼내고 취함암을 남겨둔 건데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말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은 내 광석이 가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안 그래요? 첫 번째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네. 저 사람 처음부터 대처 방법을 생각해놨던 것 같은데 그럼 뭘 보여줄까? 법규와 증거를 따진 나라? 응? 우리도 마침 법규에 딱 맞는 증거가 있어요. 어서 꺼내봐요. 이건 제 비녀가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잖아요. 아, 여기 총무부의 직인도 찍혀 있다고요. 제 비녀에 박힌 광석이 취각암이라고요. 두 번째 증거도 쓸모가 없잖아. 이 사람 더 기세등등해졌어. 당신 말도 맞아요. 어쩌면 당신의 비녀가 정품일지도 몰라요. 그야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증명서가 있는데 가짜일 리 있겠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마지막 증거를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 여행자, 그거 좀 꺼내줄래?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니까. 이건... 취각암은 산속의 옥수를 따라 자라는데 보통 사람이 이 광석을 건드리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 광석과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몸이 약해지고 심하면 성격이 변하거나 중병을 앓게 된다. 크로실 씨, 당신은 취각암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신은 모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걸 팔려고 내놓다니. 보아하니, 이건 제 업무가 아니라 총무부가 해결해야 할 일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뭐, 당신이 몰랐다고 하니까 총무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일을 처리해주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로셀 씨. 제가 모은 이 증거들은 조금 있다가 공정하게 총무부에 제출할 테니까요. 총무부가 이 안건을 심사할 때 크로셀 씨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뭐? 아니, 잠깐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크로셀 씨, 취각암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이상. 아니에요. 아, 그게 제 비녀에 박힌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란 거죠? 그 광석이 취각암이 아니란 건가요? 그렇다면 지효 씨에게 원가의 10배를 배상하셔야 할 텐데요. 크로셀 씨, 왜 답이 없으시죠? 제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연비 씨,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완전 딴 사람 같잖아. 인정해요, 인정해. 그 비녀에 쓴 광석은 취함암이에요. 저도 정말 운이 없었다고요. 간만에 거액 들여산 취각암으로 좋은 장신구를 만들어 비싸게 팔려 했는데 취각암을 며칠 갖고 다녔더니 요새 통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해. 게다가 계속 불안했어요.
불복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돌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 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취가감이랑 비슷하게 생긴 취아맘으로 비녀를 만들었어요. 진짜 취가감은 특제 상자 안에 넣어뒀어요.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감히 팔지도 못하고 대여만 했는데, 아 근데 지호 씨가 빌려가자마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정품도 아니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같이 장사하는 동료들이 내가 취가감을 산 걸 알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가짜 비늘을 팔았단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랬다간 쫄딱 망할 거야. 자, 하소연은 거기까지. 전 이런 일엔 관심 없거든요. 어쨌든 계약대로라면 지우 씨한테 원가 10배를 모라로 배상해야 해요. 10배라니, 10배? 크로슬 씨, 곧 기절하겠는데. 그리고 지우 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배상금의 20%는 제 몫이죠. 20%라고? 내가 취가감을 그 돈 주고 샀는데. 저 그렇게 큰 배상금은 필요 없어요. 비녀에 달린 취가감이 가짜였다고 해도 제가 크로슬 씨의 비녀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배상은 제가 해야죠. 지호 씨. 하지만 크로슬 씨에게 그 취가감은 쓸모 없으실 테니 저한테 주시고 서로에게 진 빚은 청산하기로 해요. 네? 아 그건 알았어요. 이딴 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니. 연비 씨, 이 취가감은 연비 씨에게 드릴게요. 이 정도면 보수로 충분하겠죠? 규칙과는 다르지만 뭐 그럼 그렇게 하죠. 이번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실 때 제대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럴 필요까진. 참,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호 씨, 크로슬 씨를 용서하신 건가요? 네? 그럼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크로슬 씨, 제 의뢰인이 용서한 것 같군요. 그래요. 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크로슬 씨와 동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크로슬 씨가 만드셨던 비녀를 보니 장신구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집은 광석 장사를 해서 예쁜 광석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 쌓여있는 광석들이 크로슬 씨 손을 거친다면 분명 잘 팔릴 거예요. 아,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도 해결됐고 할머니가 부탁하신 취가감도 손에 넣었으니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네요. 맞아! 원래대로라면 여기저기 비녀 찾으러 다녔을 텐데 문서 더미로 문제를 해결할 쪽이야! 비녀는 결국 못 찾았지만 목적에 맞는 방법을 써야지! 의뢰인 지효씨는 배상금 감면이 목적이었거든. 리월을 다 뒤질 바에 애초에 가치 없는 비녀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선임이라... 너도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할머니한테 들었을 텐데. 오늘날의 리월항은 인간이 다스리는 도시라고. 선임보단 법률 자문가란 직업이 나한텐 더 중요해. 오늘날 리월항에서 선임보다 율법에 정통한 법률 자문가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누구누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물건도 찾았으니 할머니한테 가보자.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야. 즉.
왔구나. 쥐가감은 찾았니? 아주 잘했어. 이제 재료는 다 모았구나. 할머니, 물건도 다 찾았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얘는 어서 가보렴. 남은 일은 이 할미한테 맡기거라. 그럼 갈게요. 참, 여행자, 내가 준 명함은 잘 보관해둬. 요즘 외국 법을 연구 중이거든. 다른 나라에서 법률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와. 단골은 특별히 할인해주니까. 연비야, 안 가니? 안 갈 거면 와서 할머니 주전자나 닫고. 가요, 지금 간다고요. 에휴,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애 아비가 아망제군을 모실 때만 해도 이 난리는 아니었단다. 그렇지. 하지만 리월도 변했으니 선인들이 맞춰 따라가야지. 연비 그 애가 유난스럽긴 해도 우리들 중에 이 도시와 가장 친한 선인이야. 오늘날의 리월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단다. 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할미가 작은 선물을 만들어주마. 우와, 기대된다.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주전자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자, 다 됐다. 이 속세의 주전자가 선물이란다. 잘 보관해야 돼. 깨지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주전자를 왁자지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도면들을 쓰면 된다. 근데 할머니, 이 주전자는 어떻게 써? 걱정 말거라. 이 할미가 부른 작은 녀석이 언제나 그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속세의 주전자와 관련된 건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 된단다.